하십니까 국어체혁준입니다. 아, 마무리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이죠. 자, 음운 변동. 자음과 모음에 관한 여러 음운 현상들이 있고 그 음운 현상들을 보면서 아마 표준 발음을 공부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단지 발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와 같이 음운 변동의 갈래. 자, 화면을 보십니다. 이 음운 변동의 칼리에 대한 문제가 사실 요즘의 대세라 볼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볼 필요는 없고 아마 요 정도만 외우시면 될것 같은데 우선 교체, 다른 말은 대치라는 표현을 씁니다. 음절 그 소리 현상, 그리고 자음통화, 구개음화 된소리 튀기 현상 등을 우린 교체 혹은 대치라고 그러고 이것은 A가 B로 바뀌는 것이니까 음운 개수에 늘고 줄미 없습니다. 음은 개수는 그대로입니다. 다만 a가 b로 바뀌는 교체를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첨가. 니은 네음 첨가. 안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 니은 네음 첨가가 무엇이고까지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어떤 교질를 가지고 있던 거기에 설명돼 있고 이미 공부가 돼 있을 테니까요.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요. 니은 네음 첨가나 사이 소리 현상 이몸 순행 동화다 했다 위를 우리 음의 첨가라 부릅니다. 자 여기서 요 사실 이 사이 소리 현상에 대해서는 문법적 이견들이 좀 있습니다 이견들이 좀 있지만요 그래도 일반적으로 사회수련선 첨가현상으로 분량시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몸순행통화 자 이건 좀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거죠 피어 사실은 단몸이든 이중몸이든 제음과 그대로 이렇게 발음하는 것이 맞지만 우리가 피여라 발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발음되는 것 요 이하고 어 둘이 만나서 이것이 바뀌었죠 이는 그대로 살아있는데 어만 여러 바뀌었으니까 저는 이런 경우는 화습표 이렇게 그리죠 화습표 진행되는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행동화를 그러죠 근데 우리 국에서는 이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왜 이것이 이렇게 바뀌었을까 그 과정에서 반모음 이가 첨가가 되어서 이렇게 발음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가령 이렇습니다. 조금 설명이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피엽 이 어죠? 이것이 피엽 여러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죠? 아, 피엽 이 여구나. 피엽 이 여러 바뀌었죠죠? 자, 이는 이중 몸이죠. 그러면 이 이중 몸은 반음과반 몸은 이라든지 오입니다. 이런 반음과 모단모음이 결합된 것으로 보거든요. 따라서 이것은 반음과 모 바로 어감하는 것입니다. 이어, 이어, 이어 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반모음을 표시하기 위해서 우리 구교수님과 반달표를 이렇게 반달표라고 합니다. 반달표를 붙이는데 뭐 붙이든 안 붙이는 관계는 없습니다. 하여튼 이중같이 모음 반음과 모단모음이 결합된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 변화 등간 보십시다. 피업 피업 그대로고 이이 그대로고 으으 그대로인데 다만 이 과정에서 요 반모음 이가 한개더 첨가가 되었죠. 그래서 요것을 이 모음 순행 통화를을서 달리 몰한다. 바로 반모음 이에 첨가 현상이라고 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문의 개수가 이건 어문의 개수가 3개죠. 3개인데 요슨 어문의 개수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어문이에서 총네 개가 되니까 어문 개수가 한개더늘 것이죠. 늘었으니까 첨가 현상으로 이몸순행통화를 다룬다 이 말입니다. 됐죠. 자 그리고 탈락 그래 잠 탈락 몸 탈락이 있습니다. 근데 어말 자음군 단순화 혹시 또이 말이 좀 났을까봐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음군 아이어외로참 단순합니다. 뭔 하면 자음군 단순화라고 점을 만들겠습니다. 이거 있죠. 이런 겹받침이 개표음이 되거나 이런 겹받침이 배표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음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됐죠? 사실 자음군 단수나 이런 개념이 없었을 때는 이걸 음절 끝소리 현상으로 다루었지만 이제는 음절 끝소리 현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틀립니다. 이미 일반 행정직 국가직에서 이걸 음절 끝소리 현상으로 설명해가지고 틀린 답이 되기도 했었거든요. 2019년도 그러니까 이순 음절 끝소리 현상을 보지 마십시오. 왜냐면 하 음절 끝소리 현상은 a가 b로 바뀌는 것인데 이것은 두 개에서 한 개로 없어지는 것이니까요. 탈락의 경우죠. 그래서 이걸 자음군 단순화라고 이름을 따로 정해 가지고 자음군 단순화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주의하시고요. 자, 이런 식 자음군이다. 근데 주의할 것은 자, 이런 경우 발음이 흘 기가 되죠. 음운 변동이란 것은 표기하고 발음이 달라졌을 때가 변동입니다. 그런데서 표기도 기억이고 발음도 기억이니까 이것은 음운이 변동된 것이 아니죠. 아니니까 음운 변동의 관례인 이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 대상 자체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다시. 이 말은 뭔가면 몰라 우리 시험이 이까지 디테일하게 묻겠는가마는 자 이것은 모음으로 시작되는 모음의 형식 형태소이죠 모음의 형식 형태에서 보면 그냥 연음을 시키면 되니까요 이것은 음운 변동이 일어나지 않았고 음운 변동이 아니기 때문에 교체 축약 탈락 첨가로 분류할 수 있는 대상 자체가 못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모음의 형식 형태에서 보면 자음군 단순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실 2017년도 경찰시험에서 요게 자음군 단순화를 쓰면서 모음의 형식 형태소가 왔을 때라고 쓰면서 그게 틀린 답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좀 걸려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이런 경우입니다. 이렇게 자음으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가 오면 흑도 되죠. 그러면 이것은 자음군 단순화와 함께 된소리되기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 자음으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에서가 올 때, 그때 자음군 단순화가 이루어진 것을 참고 하십시오. 됐고요. 이것은 아마 1번은 그냥 참고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2번은 좀 중요합니다. 이것이 이렇게 발음되고, 이것이 이렇게 발음되는 것. 그러면 이런 것은 자음군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당순하죠 아, 눈으로 보십시오 이런 겹받침, 이런 겹받침이 잠군입니다. 대쵸? 이런 겹받침이, 이런 겹받침이 잠군입니다. 이것은 잠군이 아닙니다. 단지 이것은 음절 끝소리 현상. 끝소리 현상으로 보 이것은 그냥 교체의 예로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주의하십시오. 좀 낯선 것 같아서 잠군 단순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축약, 그래, 잠축약, 몸축약이 있습니다. 이 몸축약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단 모음과 단 모음이 만나 가지고 또 다른 단 모음이 되는 것을 모음 축약이라 부릅니다. 이것이 구한 예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 대세는 사실 이것입니다. 음운 변동의 갈래를 묻는 문제예요. 죠 자, 그래서 단지 표준 발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대죠? 자, 그러면 다시 문제 한번 들어오겠습니다. 자 아래 얘들에 나타난 음운 변동 해당되지 않는 상을했습니다한번 해볼게요. 이번 안문입니다. 이것은 이것이 이런 과정을 겪고 이것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된 것은 음절 끝소리 현상, 음절 끝소리 교체죠. 이렇게 된 것은 자음 동화. 다음 통화도 교체 현상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건 교체가 두번 이루어졌죠. 교체가 두번 이루어져 가지고 어문 개수의 변동은 없습니다, 그죠 교체는 어문 개수의 변동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첨가는말 그대로 어문 개수가 플러스 일, 탈락은 말 그대로 어문 개수가 마이너스 일. 그리고 밑에 그 축약도 두 개가 한 개가 되는 것이니까 어문의 개수는 마이너스 일한 개가 줄게 되는 것입니다. 됐죠? 이것은 교체만 두분이라서 음운 개수의 변동은 없습니다. 같은 교체고요. 자 밤는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렇죠. 우선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됩니다. 좋습니다. 이것은 장음부어 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자음군 단순화죠. 자음군 단순화 탈락이라 말씀드렸습니다. 탈락. 그리고 이렇게 된 것은 잠동하죠잠동화 자음동화, 이것은 교체입니다. 자 그러면 한 번의 탈락과 한 번의 교체가 있습니다죠 그러면 어문계수는 마이너스 1한 개가 준 것이겠습니다죠 됐습니다 자 솜리불 이것은 마, 눈에 보이는 그대로입니다 이름이 첨가됐죠? 이름 첨가입니다 첨가해서어문계수는한개더는은 것이죠 자이승에은 추격은 없으니까 답은 4번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어문계수의 증감 더 늘고 줄미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젠 이까지도 한번 생각해 두십시오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칠판 교체는 어문 개수의 변동이 없습니다. 없고 층가는말 그대로 어문 개수가 한개더는 것입니다. 그리고 탈락과 추락은 어문 개수가 한 개가 줄는 것입니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어문 개수의 증감까지 늘어나고 줄는까지도 한번 아셔야 됩니다. 아, 이렇게 해서 사실은 단순한 이 발음이 이렇게 되는가를 묻기보다는 이제는 변동의 칼레를 묻는 시 요즘의 대세니까요. 요까지 좀 소화시키시고 수업에 들어 아, 시험에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참 중요한 것이었으니까 잘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얘는 일차적 일차 한국사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료의 사건 이후 발생한 것으로 오은 것은 이 시기 문제다. 시기 문제. 우리 이제 공무원 한국사 시험 문제는 시기가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 사료를 던져 주고 이 사료 이전, 이후 사건을 고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리직에서도 뭐 이런 기본 시기적인 문제가 나올 수 있게 되겠죠? 자 사료사건 이후 발생한 것으로 오른 것은 그럼 이제 이 사료 이후의 사건을 고른 거 아니겠습니까 자 윤봉길 의사가 상하이 홍코이 공원에서 폭탄 던져 일본 장성들 그리고 고관을 죽였다 이 사건은 (1932년이죠) (1932년) 한인애국단이죠 김구 선생님이 (1931년도에) 한인애국단을 만들어요. 김구가 만들어 서 이제 폭탄을 던지고 이제 일제에 저항하기로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한인애국단이었던 윤봉길 의사가 상해 홍코이 공원에서 폭탄을 던진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이 되겠어요다근 이유죠. 이유를 고르면 되는 겁니다. 1번. 만보산 사건은 31년이에요. 1931년. 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보산 사건은 이제 이거지. 이제 1930, 이전이에 전. 31년도, 만보산 사건이 터져요. 그래서, 만보산 사건이 터진 이유는, 바로, 만주사변 때문이에요. 만주사변. 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만주사변은 이제 일본이죠, 일본. 일본이, 만주를 식민지로 먹기 위해서 신사건이에요. 이게 만주사변. 일본인지 만주를 치려고 하는데 만주가 중국 땅이잖아요, 중국. 그럼 중국인들이 일본군 쳐들어면 저항하겠죠. 근데 이 만주에는 우리 한인 독립운동가들도 많아요. 많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협력해서 일본에 맞서 면 일본인지 만주를 점령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그 전에 중국인들과 한국인들을 이간질한 사건이 만보산 사건이 되겠어요. 그래서 만보산이란 산이 있는데 이제 여기에 이제 물 그~ 그~ 농토에 농토에 물을 대는 이제 물, 물길이 있거든요 그 물길을 가지고 이제 막 중국인들과 한, 한국인들이 싸우게 된 거야 근데 막 일본이 일본 이간질을 더붙여 가지고 서로 막 대립하게 하고 어~ 심지어 막 서로 죽이게 된 거야 그래서 이때 우리 만주에 있었던 한인들이 중국인들한테 막 학살을 당했어요 끔찍한 사건을 겪은 거죠 그래서 우리 독립운동가들도 이, 이, 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 한국인 옷이죠. 한복 입고 다니면 중국인들이 막 한국인을 죽였어요. 그 정도로 이제 중국 내에서 반항감정이 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구 선생님이죠. 김구 선생님이 우리 한국인들의 이미지를 좋게 해야겠죠. 중국인들의 마음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중국인들을 위해서 한인 내국단을 만든 거예요. 만들어서 중국인들 위해서 폭탄을 던지게 한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윤봉길 의사가 있는데 그 전, 전에도 이봉창 의사의 의거가 있어요. 이봉창 의사. 의사의 의거가 있죠. 만주사변이죠. 만주사변으로 일본이 만주를 먹은 거야. 만주를 먹었어요. 그러면 이제 중국 애들은 어때요? 자기들의 땅을 빼앗겼으니까 중국인들이 치욕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중국인들이 대갚아야겠죠. 복수해야 돼. 그런데 우리 한인 애국단 이봉창사가 대신 복수한 거야. 그래서 일본에 가 가지고 이랑한테 폭탄을 던진 거야. 알겠죠? 그래서 만주 사변 2에 치욕당한 중국인들 대신 복수를 시도했던 거야. 근데 이봉창 의사가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봉창 의사의 실패 이후에 일본이 상해를 점령해, 상해. 상해를 점령해서 상해가 일본 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또 일본한테 치욕을 당했어요. 그럼 어때요? 중국 애들은 일본에 복수해야겠죠? 그런데 또 우리 한인 내국단 윤봉길 의사가 대신 복수한 거야. 그래서 윤봉길 의사의 의거가 터졌을 때 중국 시민들은 어, 이 의거는 중국인이 했다. 중국인들이 뭐 만주사변과 상해 사변 복수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야. 한국인이 복수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중국인들이 한국인들을 좋아하고 우리 독립운동을 지원해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윤봉길 의사의 의거가 왜 중요하다? 이때부터 우리 독립운동에 관심 없고 우리를 싫어했던 중국인들이 우리 독립운동을 도와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유. 그러면 이제 32년, 32년 이유를 묻고 있으니까 자 이건 틀력전이고 2차 기원은 25 25 이봉창의사는 그 전이죠 3 2년도인데윤봉의사 이거 전이고 음, 자 4번 한국 독립군이 동경성에서 승리했다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한국 독립군의 동경성 승리는 뭐냐 이제 만주사변으로 일본이 만주를 쳤잖아요 만주를 치니까 만주에 있었던 우리 독립군과 중국 독립군들이 연합해서 일본이랑 싸워서 이긴 전투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사건은 만주사변 이후인데 33년도에, 33년도가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윤우사, 의거,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각각의 지문들은 다 나올 법해요. 각각의 지문들이 연도를, 무릎을 포는한데 이제 쌤인지 좀 디테일하게, 좀더 디테일하게 원두를 쳐봤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일차 문제가 끝났습니다. 자 유해차 문제입니다. 특별 자치 시장 특별 자치 도지사. 뭐 우리가 특특 시군구죠. 영업 질소와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해서 영업 시간 및 영업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인데 뭐냐. 여덟 시간이죠 여덟 시간인데 이게 과거에는 광역장 시도지사였다가 법이 개정이 됐죠. 법이 개정되면서 일선에 있는 특특 시군구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뭐 지자체 시장이기 때문에. 정한 것은 조례로 정하죠. 학회 문제입니다. 학회 문제인데 제가 하나 선별해 봤고요. 조례로 한데 매일 여덟 시간이죠. 일에 여덟 시간. 그러니까 조례로 정한다. 그러니까 특특시 공구니까 총리령으로 정할 사안 아니고 각 해당 지자체별로 조례를 정하고 시간은 일일에 여덟 시간 이내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왜또 우리가 뭐야 기본의 문제에서 열심히 잘 봐왔던 내용들인데 이것도 최근에 이제 개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책에 또 약간 우리가 오류가 있어서 아마 그추록으로 어. 여러분들 배부해 드린 것인데 그 한번 더 주의한 게 하는 차원에서 마지막으로 한번더 보시라 라는 의미에서 요 문제를 선별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사실 정답에서는 조례에 여덟 시간이지만 이것도 역시 시험 문제 나오는 거죠. 특 권한자가 뭔가 특, 특 시군구 요 권한자도 시도지사였다가 바뀌었다는 점을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정답은 사번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짬짬이 특강 일제2일제 어, 우리가 첫 번째 날 공부했던 게 헌법 재판소였죠. 헌법 재판소. 오늘 이제 두 번째 날인데 오늘 여러분들하고 공부할 거 뭐냐면 국제 사회 중에서도 국제 사회 행위 주체에 대해서, 행위 주체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국제 사회 행위 주체보다는 시험에 더 자주 나오는 주제가 뭐냐면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이상주의 관점이냐, 현실주의 관점이냐. 요거 시험에 되게 자주 나오고 그다음에 어, UN 있죠, UN. 그 뭐, 유엔 같은 경우에는 총회, 안전보장이사회, 국제사업재판소 계속 시험에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긴 합니다만, 그래도 아주 쉬운 문제로 주는 게 뭐냐면, 여기 있는 국제사회 행위주체요. 행위주체. 구분만 제대로 해놓게 되면, 그러면 문제를 쉽게 쉽게 풀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쉬운 거 놓치지 말고 맞춰보자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문제를 준비를 한번 해봤어요. 자, 일단 한번 볼까요? 보시면, 국제연합은 국제사회 행위주체이지만, 국제사면위원회는 국제사회 행위주체가 아니다.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MST International이라고 해서 국제 사면 위원인데 회이 국제 사면 위원에 회 대해서는 제가 조금 있다 설명 조금 드릴게요. 그다음에 강대국의 현직 국가원수는 국제사회 행위주체이지만 전직 국가원수는 국제적인 영향력이 강하더라도 국제사회 행위주체가 아니다. 문제 너무 쉽게 줬다 이거는 그지 줄거다 줬어. 네, 요거 말고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게몇 가지 더 있다. 그것도 설명할게. 자, 국가의 경계를 초월해서 활동하는 다국적 기업은 국제사회 행위주체가 아니다라고 되는데, 요 선택지가 제일 좋았어요. 요 선택지가 다국적 기업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하는데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요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제사회에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소수민족은국제사회행위 주체다라고 되어 있는데 옳은 거 찾으라고 했을 때 답은 4번이에요. 위에 있는 것들은 틀리는 것들이 있다. 이제 어디가 틀렸지 찾아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국제사회 행위 주체라고 하면요. 국제사회 행위주체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 머릿 속에 정리가 딱 돼서 들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네 가지가 나오네 가지 네 가지가 딱 나와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 국가야 국가 대체 국가는 다른 거 고민할 필요 없어 국가는 무조건 이렇게 국가는 국제사회 행위주체 중에서 기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죠 가장 기본적인 행위주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추가를 합니다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그러면 국가가 국제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행위주체가 된 것은 어떤 사건이유인가 이거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어. 무슨 조약?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는 조약이 몇개 없을 텐데, <laughs> 그렇지? 베스트 팔렌 조약 됐나? 베스트 팔렌 조약 이후에 국가가 국제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행위 주체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되죠? 그래서 국가 기억하시고요. 베스트 팔렌 조약 이후입니다. 됐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국가를 초월하는 국가를 초월하는 행위 주체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냐면 하 초국가적 행위체라고 얘기합니다. 초국가적 행위체라고 얘기하는데 일단 초국가적 행위체는 두 개로 먼저 쪼개. 어떻게 쪼개냐면 느첫 번째는 국제 기구 두 번째는 다국적 기업이야. 됐지? 그러니까 다국적 기업이 여기에 딱 들어가신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이제 잘 보세요. 다국적 기업은 다국적 기업은 다국적 기업은 특정한 나라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준다. 맞을까요? 틀렸을까요? 네, 맞죠? 뭐뭐할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느낌으로, 감으로 뭐 이런 분들 계시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잖아요. 초국가적 행위체라고. 초국가적 행위체는 각 나라한테 영향을 줄수 있는 행위체를 말하는 거야.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다국적기업은 당연히 뭐가 되겠네? 다른 나라 정책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됐죠 국가별 정책에 국가별 정책에 영향을 줄수 있는 그러한 집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되죠? 그래서 다국적 기업이 들어간다는 거꼭 기억. 자, 국제기구는 이제 여기서부터가 핵심이 되겠죠? 국제기구는 분류하는 기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된다. 라고 하는 거 기억나셔야 됩니다. 되죠? 그럼 첫 번째는 국제기구 분류할 때 회원 자격. 가입할 수 있는 회원 자격으로 나눴을 때 무슨, 무슨 기구하고 무슨 기구로 나눕니까? 어, 정부 간 기구. 정부 간 기구하고 그 다음에 뭘로 나눈다? 비정부 기구로 나누죠? 비정부기구를 뭐라고 불러? NGO라 부르네. NGO. 됐지? 지오. 됐죠? 그럼 여기서 질문. 지오는 지오는 여러분들이 쉽게 쉽게 잘 찾아요. 됐죠? NGO 찾을 때 힘든 거 있거든. 자, 이제 봐봐. WHO. 국제보건기구. WHO. WHO는 비정부기구야? 정보관기구야? 정보관기구. 정보관기구. 됐지? 할수 있겠지? 됐지?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비정부 기구인데 NGO인데 억수로 지오처럼 보이는 게 있거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야? 그게 국제사면위원회야. 인공지능 아니야. 조류독감 아니야. Mnet International 되죠? m n t International 국제사면위원회 되죠? 국제사면위원회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실제 우리 시험에 대놓고 나왔단 말이야. 국제사면위원회는 지원입니다. 이렇게 나왔어. 그렇게 나왔다고. 근데 이것도 지옥이 형게 뭐냐면, 내가 계속 얘기했거든. 이거 뭐라고? 이거 엔지 o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보냈는데, 다들 지원으로 쓰는 공거야 그죠? 나한테 도대체 왜 그럴까요? 나한테왜 그럴까요? 잘 해가지고 오십시오. 자, 회원자격이 나름 이렇게 나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번째는 활동의 영역이에요. 영향을 줄수 있는 영역. 영역, 지리적 범위. 지리적 범위. 그래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기구가 있고 특정한 지역에서만 활동하는 기구가 있지. 됐지? 그럼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기구를 뭐라고 얘기한다? 세계적 기구. 그 다음에 특정한 지역에서만 활동하는 기구를 지역적 기구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세계적 기구는 UN 되겠지? UN. 자, EU는 지역적 기구야 아니면 세계적 기구야? 유럽연합 EU. 유럽에서 활동. 자, 아세아는 어디에서만? 아세아는 동남아시아에서만 이렇게 되겠죠. 되셨습니까? 이렇게 구분하십시오. 이렇게 구분해놓고, 자그 다음에 세 번째 하고 있는 음, 목적, 활동의 목적, 활동의 범위라고도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이는 이제 좀 비슷하니까 이렇게 활동 의 목적을 쓸게요. 이렇게 나누게 되면 이거는 첫 번째 포괄적 기구. 포괄적 기구와 그다음에 전문적 기구 전문적 기구라고도 하고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제한적 기구라고도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요걸 구분하세요 자 포괄적 기구를 외우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다 지금 제가 이제 ai가 나온다고 해서 맞췄잖아요 맞췄죠 제가 이번에 또한번 맞춰 볼게요 또 맞추겠습니다 이거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 포괄적 기구에 들어가는 게 우리 교과서에 세 개밖에 없어요 세 개밖에 없습니다 그세 개가 뭐냐면 이겁니다. 되셨습니까? 됐죠? 요세 가지가 어디에 들어간다? 요세 가지가 포괄적 기구에 들어가니까 요거 세 개를 꼭 외우세요. 꼭 외우고 가시면 그러면 도움이 될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여기는 AI는 AI 국제사면위원회는 포괄적 기구에 들어갈까 전문적 기구에 들어갈까? 전문적 기구에 들어가야 돼. 인권하고만 관련 있으니까. 됐지? 여기는 AI는 지역적 기구에 세계적 기구야. 세계적 기구 전세계를 대상으로 활동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이렇게 기억.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시험에 아주아주 아주 자주 나오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잘안 나오는 부분이 뭐냐면, 남아있는 두 가지인데, 한 개는 국가 내부 행위체야. 국가 내부 행위체. 국가 내부 행위체는 이렇게 생각. 이게 사실은 옛날에는 국가 내부에 있는 어떤 집단들이 세계적으로 봤을 때 행위주체가 될수 없었던 가장 필수 조건이 뭐냐면, 연결성이 없어. 우리가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안에 있는 시민단체가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수 있는 방법이 없었단 말이야. 됐죠? 근데 지금은 뭐죠? 대 인터넷의 시대 대체 그러니까 누구나 뭐가 될수 있다. 국가 내부적경쟁가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건 집단이라고 보시면 돼. 집단. 국가 내부인데 집단 다 된다 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익 집단도 되고 뭐도 되는 거야. 시민단체도 되겠지. 시민단체들끼리 뭐가 되면 연합되면 뭐 돼? 요거 될수 있겠지. 됐지? 그다음에 요거는 기억. 소수민족과 소수민족과 소수인종 됐죠? 아닌 것 같은데 엄청나게 쉬운 거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지방자치단체. 다 들어가는 거야. 요렇게 되는 거지. 됐지? 그래서 요건 외우고 가십시오. 자, 그 다음에 영향력 있는 개인이 됩니다. 영향력 있는 개인인데 그 영향력 있는 개인이 뭐냐면 여기 에 나와 있어요. 됐죠? 강대국의 현직 국가원수는 국제사회 행위주체이지만이라고 돼 있죠?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됩니다. 전직 국가원수는 국제 영향력이 강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주체 아니다라고 되어 있는 데이건 틀린 내용이 되겠죠. 전직 국가원수 됩니다. 근데 이번에 이번에 수능 쪽에 있는 모의고사에서 한개 좋은 문장이 나왔는데 뭐가 나왔냐면 이건 어왔어 당선돼서 강대국의 대통령으로 당선이 돼가지고 아직까지 취임하기 전 당선자가 되겠죠. 그러면 강대국의 대통령 당선자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은 여기 있는 영향력 있는 개인에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당연히 들어갑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아주 유명한 스포츠 스타나 예술가 이런 사람도 된다. 그 다음에 한개더기업 테러 집단 두목은 될까 안 될까. 테러 집단 두목도 당연히 되겠죠. 되죠 이렇게까지 여러분 기억하시면 그러면 국제사회 행위주체에 대해서는 내용 정리 끝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죠. 출제가 되면 되게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놓치게 되면 나한테 타격이 크다고 생각하시고 반드시 문제를 맞추시면 좋겠습니다. 되죠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